모두들 터라입니다. 진짜 좋은 질문이야. 이건 내가 말해줄 게 많아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공모전을 하건 투고를 하건 시놉시스를 써서 내잖아요. 근데 지금 에피소드나 옴니버스 형식은 짧은 이야기 여러 개가 이어지기 때문에, 별개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시놉시스를 짜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자 이제 역으로 가봅시다. 역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이들 헷갈려 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시놉시스 왜 써요? 왜 쓰는지를 생각해봐요. 담당자에게 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쓰는 거죠. 에피소드건 옴니버스건 그 전체 시리즈에 관통되는 게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소재일 수도 있고요, 장르일 수도 있고요, 특정한 정서일 수도 있죠. 그건 작가만이 알아요. 그것을 설명하는 게 시놉시스가 되는 거예요. 시놉시스는 꼭 기승전결의 줄거리 내러티브 스토리가 아니어도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여러 개의 스타일을, 여러 개의 스토리로 엮여진 옴니버스를 원한다면 그 옴니버스 여러 개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게 소재인가? 한 명의 캐릭터인가? 아니면 또 장소일 수도 있죠. 심야식당 같은 거 장소잖아. 정서인가? 기괴괴괴 기괴하다. 그걸 중심으로 묘사를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해두고, 그러면 시놉시스가 짧아지겠죠. 어떻게 하냐?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는 나의 원펀치, 투펀치 에피소드를 넣으면 돼요. 그건 샘플이란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지. 어떤 장소의 뒷골목에 있는 어떤 특정한 식당에서 밤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곳에서 눈에 칼집이 있는 어떤 과묵한 중년 남자 셰프는 오는 사람마다 따스한 말 한마디 없이 그날그날 요리를 대접하면서 그들 각자의 인간군상을 풀어낸다. 끝. 뭐야, 시간 나왔고, 모든 에피소드의 공통된 요소인 장소 나왔고, 공통 요소인 주인 나왔죠. 이거 가지고 특정 정서를 일단 정리해줬어. 그리고 나서 샘플로 요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예를 보여줄 수 있는 맛보기 에피소드 한 두 개 정도 에피소드를 넣는 거예요. 그지, 동키호테님. 특정 직업일 수도 있고, 특정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서일 수도 있어요. 인간 내면의 모순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기괴하고 자기 전에 섬찟해지는 성인을 위한 호러, 이렇게 해놓고 에피소드 샘플 한 두 개 넣는 거예요. 즉, 공통된 요소를 중심으로 어떤 체험을 하게 될 것인지를 어떤 식으로 설득하면 돼요. 그게 시놉시스의 첫 단계야. 두 번째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식입니다 하면서 카탈로그를 보여주듯이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고 가장 원투펀치로 파괴력이 셀 것 같은 샘플 에피소드 한두 개 넣는 거지. 그러면 이제 담당자나 심사위원이나 뭐 그 사람들은 보면서 이런 식의 내용이라고, 근데 감이 잘 안 오는 걸 하고 넘겼는데 구체적인 스토리가 나오잖아. 이런 느낌이구만 하고 나오겠죠. 근데 그러려면 내가 이것을 옴니버스로 엮기로 했던 근본적인 이유를 본인이 깨닫고 있어야 돼요. 난 이거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을 그릴 거야. 아니면 뭐 특정한 소재, 예를 들면 그 어떤 사물로부터 시작되는 오컬트물의 연작이다 그러면 그 사물들이 어떤 연속성의 고리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지.